아 그리고 저 다른 프로듀서들과 다르게 상당히 좀 도발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. 여기서 그냥 안 틀어지고. 아니 주의 좀 주세요. 잘하고 있어. 아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요. 그래요? 바로 이게 오렌지 캐러멜만의 색깔이에요. 전체적인 무대 컨셉이 네.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보셨는데 알죠. 네, 뭐 기쁨이가 네. 있고 뭐 우울하고 뭐 소심하고 약간 슬픈 이런 친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리즈랑 제가 한 자아인데 네. 저는 우울하고 약간 소심한 친구고요. 이 친구처럼 밝은 아이예요. 그거를 이제 같이 아 노래 속에 그걸 담아냈고 게다가 하나 좀 약간 우리 숨겨놓은 것도 있잖아요. 오렌지 캐러멜의 약간 비장의 곡 살짝 그거 살짝만 얘기해줘요. 오렌지 캐러멜 노래 중에서 까탈레나 그 곡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까탈레나도 여기 있다. 아니 장난 여섯 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? 한번 그 까탈레나 들어간 거 한번 좀 들려줄 수 있어요? 좀 이따 들으세요. 잘했어. 잘했어. 마음에 들어. 아 나도 얄미운 걸로 나한테 안 지는데.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. 아 잘했어. 아 열받아. 아 잘했어. 자 이제 그쪽 얘기 좀 좋아. 해. 알겠습니다. 네. JTBC